안녕하세요. 필후쿠오카 히야입니다. 필후쿠오카의 써니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오이타 공항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큐슈 올레 코스가 있는 오이타현 사이키시에 가볼 거예요. 써니씨, 혹시 사이키시에 가본 적 있어요? 저도 사이키시는 처음인데요. 근데 풍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자연 경관이 그렇게 죽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이 많이 있어서 그것도 끝내준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살아있는 해산물을 먹으러 가보고 싶은데요. 네, 저도 처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그럼 바로 출발해요. 큐슈 제일의 면적을 자랑하는 사이키시는 산, 바다, 마을 곳곳에 매력 넘치는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오이타 공항에서 사이키시까지는 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입니다. 오이타 공항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어요. 목적지의 맵코드를 이용하시면 복잡한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쉽게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큐슈 올레 코스인 오뉴지마를 목적지로 정합니다. 오뉴지마는 연락선과 페리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오뉴지마의 섬 둘레는 불과 17km로 사이키시에서 배를 타고 7분 만에 간편하게 갈 수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올레 코스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아, 여기네. 아, 여기 현재 이렇게 위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출발 지점으로 되어 있는 숙사이칸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고 도시락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마다시 우동. 진짜? 야, 고마다시 우동이 뭐죠? 여기 녹물 같은데? 녹물. 이건 처음 보는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를 원하는 만큼 넣어서 먹고 넣으면 돼. 고소하고 짭짤하고. 이거 먹어보면 맛있네. 맛있다. 이거 생선이 이게 크기가 완전 큰데. 갓 튀긴 거라서 굉장히 속이 바삭바삭하고 속 안에 생선살은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여기 리본 매달려 있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아, 그렇네. 가자. 되게 여기 좁은 골목길이네. 그렇네. 이게 바로 민가 옆이래. 올레 코스길인가 봐. 이런 꽃은 처음 보는데? 투명한데? 완전 투명하다. 와, 신기한 꽃도 많고. 동백꽃도 피어있고. 이게 올레를 걷는 맛. 여기 완전 이제 숲으로 들어가네. 숲길로. 바다에서 이제 산으로. 뭐지? 저거 이쁘다. 그렇네. 신기하다. 뭐라고 하지? 둥글둥글 맥주 캔으로 만들었네. 신기하다.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뭐가 붙어 있는데? 나무에? 뭐지? 포스트? 라고 적혀있네. 나무에 포스트? 신기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올레 코스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진짜 좋다. 와, 바다도 진짜 맑고. 날씨도 좋고. 와, 좋다. 저기 바다 보이네? 오, 진짜다. 꽤 많이 올라왔는데?
아 근데 딱 어촌 마을의 풍경이 한눈에 쫙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위에 올라가면 더 예쁜 경치를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아 그렇구나. 갈까요? 자 힘내봐요. 아자. 여기 봐. 바다가 훤히 다 보인다. 아, 많이 올라왔네. 우와, 진짜 멋지다. 여기. 바다가, 바다 경치가 한눈에 다 보이고. 사방으로 이렇게 바다 경치가 다 보이네. 우와, 다 보이네. 온유지만은 푸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기념품을 구매한다면 사이키 우미노이치바 마루에 가는 것을 추천해요. 사이키시 현지의 풍부한 해산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 멸치 멸치. 아 말린 멸치네. 아 근데 멸치 왜 이렇게 크다 이게. 어 근데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한국에서 사면은 여기 막 짜잘하게 막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뭔지 알지? 근데 일본은 깔끔하게 어, 이렇게 포장되어 있네. 어 이거 뭐죠? 어, 놀이? 응 김 김. 아, 밥 위에다가. 밥 위에 올려 먹은 건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 부모님 사다드리니까 맛있다고 진짜 좋아하셨어. 선물 샀어요. 도시락과 사이키시 명물, 스시 등도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재료의 크기와 신선함이 사이키 스시의 특징입니다. 여행의 마지막은 민박 마스다를 방문합니다. 건배! 건배! 근데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저녁 식사 진짜 푸짐하다. 오 그니까요. 와 뭐부터 여기 먹지? 이야 이거 스케일이 다른데요? 이쪽은? 사이키시의 민박은 배 낚시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완전 신선해. 식감이 좋고 다 해산물이라서 나는 느끼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 뭐라고 해야 되지? 느끼한 거가 비린 거. 깔끔하고 되게 맛있다. 하나하나. 솔직히 해산물이라 그래서 비릴까봐 엄청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비려. 전혀 안 비리고. 정말 먹는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 다 맛있고 되게 간이 잘 돼 있고. 역시 수의장 맛. 세잔제. 맛있는 요리 덕분에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해진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이키시를 여행했는데요. 큐슈 올레 오뉴지마 코스 어땠어요? 환상적이었죠. 바다를 건널 때는 바다 쪽을 지날 때는 그 바다의 푸르름과 그리고 너무 맑아서 바다 끝까지 보는 그 맑음을 볼 때는 제 마음도 확 트이는 것 같았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주위 경관을 봤을 때 막힘없이 그 보이는 그 광경들이 제 스트레스까지 막힘없이 풀어주는 것 같았어요. 현재 신선한 해산물이나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기념품도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죠, 많이 걸었죠. 근데 오늘 이 저녁을 딱 먹고 나니까 맞아. 푸짐한 저녁에 모든 피로가 풀릴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오늘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오늘 하루 알찬 하루였어요. 네, 여러분도 큐슈를 관광하실 때 매력 넘치는 사이키시를 꼭 방문해보세요. 꼭 오세요.